기준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딜러들은 함부로 할 수 없고 좋은 가격으로 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신차로 놓고 본다면 한 190만 대 정도 됩니다. 중고차로 놓고 본다면 전국에 있는 6천여 개의 중고차 매매업소에 근무하는 딜러 한 4만여 명이 1년에 평균적으로 2.5대 아니면 뭐 3대 이렇게 팔아서 110만 대에서 120만 대 그리고 기타 매매로 해서 한 240만 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매매가 됩니다. 한 120만 대 정도는 어찌되었든 중고차 딜러를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같이 십몇 년 동안을 국산차, 뭐 화물차, 수입차, 심지어는 리스의 렌터카까지 안 해본 차가 없는 딜러들이 여러분들 탁 만나고 전화통화 몇 번만 하면 진단이 딱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저 같은 딜러에게 어떤 유형의 소비자일까? 딜러들도 혀를 내두르는 깐깐한 소비자인가? 기준이 없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소비자는 아닌가? 아니면 딜러들도 깜짝 놀랄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아닌가? 결국은 봉이라면 더 좋지 못한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고 내가 똑똑한 소비자라면 딜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좋은 차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딜러의 눈에 어떤 유형의 소비자일까요? 자동차만큼 취향과 호불호, 개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상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하고 나 스스로는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바닥에서 2-3년 고른 일반적인 중고차, 신차 딜러들이 상담을 해보면 뻔한 유형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물건에 대해서 실증을 자주 내는 타입인가? 물건을 사고 실증도 자주 내고 싫어서 자주 봤구나.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많습니다. 막상 물건을 보러 가면 이차 저차 보여주면 정신이 없고 이래서 딜러가 의도하는 바대로 결국은 가게 되는데요. 막상 집에 가지고 와서 차를 운전해보고 이러면 아차 싶죠. 이 차의 단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간 지 이틀 만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4개월, 5개월이 지나면 차를 바꾸세요. 무조건 바꾸세요. 이유가 없어요. 타볼 만큼 탔어요. 아니요, 뭐가 이래요? 제가 저래요. 그런데 결국은 쳇바퀴 돌고 돌아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차 타고 계시거든요. 더 나아지지 못하고. 첫 번째 질문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나는 호불호가 강한 사람인가?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본인 스스로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색깔은 절대 안 돼. 어떤 분들은 소음에 민감하고 보험 이력이 있네. 어떤 분들은 영업 이력이 있네. 물론 담배를 피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되겠지만 너무 유독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돌리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쌍값이 최고. 이거는 누구나 다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물건값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싸다고 해서 나쁜 차라고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꼭 한마디 드리면 비싼 차, 좋은 차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좋은 차가 싸게 나왔다면 이미 나보다 훨씬 더 빠른 사람들이 먼저 그 차를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내 차례까지 오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넷째, 귀차니즘이 심하다. 아이, 거기서 거기겠지 뭐. 중고차가 어디 다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타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매장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사장님 보니까 뭐 엔카에도 진단으로 올라와 있고 차량도 괜찮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문제 없는 거죠? 사실 믿고 맡기고 이런 것들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순간순간의 유혹에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믿고 맡긴다고 하는 것들의 실체들이 대다수가 뒤통수를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꼭 차를 매매를 했었을 때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거 소모품들을 전체를 다 갈아서 보내드리거든요. 특히 지방분들은 멀리 오셨으니까. 중고차를 매매의 기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믿고 맡기던 형동생 하면서 소주 한 잔씩도 해고 했었던 카센터 사장이 중고차를 사갔다고 하니까 아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겠고 뭐
브레이크, 라이닝에 중고차를 사면 이렇게 한 번씩 싹 갈아줘야 돼요? 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믿고 맡겼는데 절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진단을 해서 아 내가 적어도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알고 가야 된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 차를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김포에 사시는 농부분께서 포터를 사러 오셨어요. 근데 4시간 뒤에 뭐 사고 가신 줄 압니까? 다이너스티 사가지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 그 중고차를 팔던 사람들이 아우 사장님 뭐 얼마나 자주 포터 이용하세요? 삽 다이너스티 뒤에다가 실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살 것인지 미리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데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출퇴근 용도로 쓸 거냐 이런 용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데 이것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 차를 보고 아니면 자신의 예산을 보고 이러다 보면 싼 거 뭐 좋은 거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결국은 전혀 다른 차를 사는 경우들이 많다. 자, 여섯째,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느냐 아느냐? 출근했을 때 아니면 퇴근을 했었을 때 내가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살고 있느냐? 주차 공간이 여유롭느냐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있으면 차 상황이 훨씬 더 나으니까 보다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주차장을 지원을 한다든지 전용 주차 공간이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차량 상태를 좋은 걸로 해서 신차급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차가 어려운 동네에 살면 어쩔 수 없이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스크래치나 차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살고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곱 번째, 운전 경력이 많은가 적은가.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초보냐 아니면 능숙하냐. 엔트리카 처음 타는 차차라면 능숙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방어하기 위한 옵션들이 있는 것인가. 능숙한 사람들 중에서는 나의 운전 취향이나 나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어떤 옵션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운전에 능숙하고 아니면 운전을 즐기고 오래 타는가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 여덟 번째로 자타가 공인하는 얼리 어답터다. 남들보다 먼저 새 거 사야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거를 먼저 가져야 되는 사람들. 자동차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에도 그래서 완전 신차급 중고차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몇백 킬로 안 탄 차량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들, 전기 차량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비하는 유형도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도 차를 구매를 할 때 선택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 역시 상담을 할 때 딜러에게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홉 번째는 자동차를 소비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과연 나는 차를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 꼼꼼한 사람인가? 나는 쪼잔한 사람인가? 여기서 쪼잔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인데요. 기름값이 1, 2원만 비싸도 거기를 못 갑니다. 왜 그렇게 아까운지 스스로 사람이 꽂히는 곳이 있는 거죠. 과연 나의 성향은 어떤 건지를 미리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흰색 계열이 좋다. 남들이 다 흰색 타니까 내가 탄다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 범주는 어디까지고 나는 차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옵션이 어떤 게 있느냐를 딜러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나보는 수천 명의 고객분들이 제가 10분에서 15분 이야기하면 혹해서 넘어오는 분들이 거의 80에서 90%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으면 바로 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딜러들은 함부로 할 수 없고 좋은 가격으로 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상담을 하면 완전히 딜러와 달라진 수준으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동차만큼은 진심인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